말씀대로 이제 민주당 등뭐 여권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속도를 내면서 3차 추경에 대해서도 어제 이제 소관부처에서 심의를 진행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출범을 시키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법을 개정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남게 되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이 각각 1명씩을 위원으로 추천을 하고요. 아울러 여권에서 2명, 야권에서 2명씩 이 위원을 내서 7명의 추천위가 구성이 됩니다. 이 가운데 6명의 동의를 얻어서 후보 2명을 추천하게 되고요.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물론 인사청문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한 이쪽 통합당에서는 야권 이 2명의 추천위원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예 공수처 설치가 일단 지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이제 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영진 부대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수정할 계획 전혀 없다.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뭐 통합당이 찬성해주지 않으면 출범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찬 대표는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백혜련 의원 같은 분들이 보면은 그렇게 말하자면 야당 몫이지만 네. 실제로 이제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야당 몫을 만들어서 간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국회에 들어가서 야당 몫두 명을 정확하게 챙겨가지고 공수처장을 야당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민들이 이해할 때 국회의원들끼리는 공수처법에 대한 독소 조항도 있고 전 세계에 뭐 이런 것들 없다 또뭐 이렇게 강력한 옥상옥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떠냐 하면 비리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누가 수사할 것이냐 말하자면 많은 뭐 말하자면 법조계라든지 검사, 검찰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충분히 현행범으로 걸려서도 지난번에 부산에 어떤 뭐 검사 한 사람은 뭐 여자를 뒤따라갔어도 현행범으로 걸려서도 훈방조치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끼리는 끼리끼리 그냥 네. 아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적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보면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막아낼 끝까지 죽자 살자 막아야 될 길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 공수처법을 막아내자 이런 차원으로 과거 20대 국회의 논의를 이어가기보다는 네. 현실적으로 뭐이법 안에서 7, 8월 중에 어쨌든 야당이 참여하는 뭐 야당의 말하자면 공수처장 후보를 내는 것이 더 올바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후보 추천위원회 통합당에서 참여해서 통합당에서 추천하고 있는 후보를 올리는 방안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당, 그런데 과연 공수처 출범에 협조를 할수 있을까요? 지금 국회의정 활동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아마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에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통합당이 들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 그래서 비토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은 15일 시행일에 출범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대표가 계속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당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천을 한다든지 또그 다음에 진행, 그 심사를 진행하는데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전에요, 국회 정상화가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네.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이 국회만큼은 법률을 재개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약속과 필요할 경우에 사과까지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고, 사실 이 공수처 문제로 가자면은, 제가 볼때 전체 내용으로 보자면은, 한 7대3 정도로 7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비리를 수사하자는 거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면서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지금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누구보다도요, 이제 그 판사, 검사가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판사나 특히 검사 같은 경우에 그 법치주의에 따르고 지금 그동안 보여줘왔던 인권 신장에 역행하는 부분들은 손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따로 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그게 아니라 검찰총장부터 해서 수사 대상 1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검찰 마지막 남은 어떤 정부 기구라고도 보여지는데 장악하려는 수단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하나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겠다고 했던 게 이 검찰개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그 7월 15일까지 절차를 진행해달라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국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미래통합당이 할 수 네. 있는 것은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민의 여론을 듣고 그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청와대도 네. 맞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지 국회를 통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위원님? 국회 정상화 전까지는 공수처장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네. 것인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제 현재 이제 국회가 비효율적인 체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현 의원님하고 같이 논의했던 대정부질이라든지 그 원내 네. 교섭단체라든지 상임위 안에 법사위의 뭐 구성이라든지 이제 조금 포괄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보다 바람직한 국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 국회법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한다. 네.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돼 있어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아예 차라리 정말로 다수 의석을 3분의 2 이상 의석을 얻으면 몇 개를 다 가져간다, 몇 개 이상을 가져간다를 아예 논의를 정해버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더 민주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예 교착 상태보다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문화의 가도기적인 측면, 과거에 어떤 독재 정권으로부터 국회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논란이 더 심화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큰 담론 속에서 말하자면 어떤 당의 주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주장해 가기를 바라는 것인데 네. 당장 지금 현재 여야 모두가 자리 다툼하고 이거 해주면 이거 안 해주면 저거 안 해준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여야 모두가 말하자면 따가운 눈총을 받게 돼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국민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야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되는데 21대 국회 일단 출발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좀 난관을 많이 좀 거쳐야 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